다음은 사양참극 이건데 이거는 잔인하다고만 분류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그 잔혹성 그러니까 뭐 도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막 동물을 막 죽여서 먹고 막 도살장의 모습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예요. 잔인하긴 굉장히 잔인하죠. 뭐 해부하는 것도 나오고 뭐 별의 별 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구나 이런 걸 존나게 느끼면서 겸허해질 수 있는 영화인데 어쨌든 존나게 잔인하니까 여기 있어도 인정을 하고 있고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스너프 필름을 그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뭐 엄청나게 잔인하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마지막에는 다행히도 그 잡혀간 사람이 탈출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정신 나간 그런 영화였고 제 기준에서는 이 라인에 추가할 영화라면 뭐 독일 고어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르그 부트게라이트 감독이죠. 그 오리즌이라든지 네크로맨틱 또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악명 높은 영화들이 여기에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크로맨틱은 참고로 그 시체의 성욕을 느끼는 사람의 얘기인데 뭐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와가지고 뭐 개지랄 떠는 영화인데 정신 같은 영화입니다. 근데 감독은 진정한 사랑을 시발 막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랄하는데 제가 별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럼 이제 마지막 심해, 이 심연이죠. 어둠의 심연을 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니체가 했던 말인가? 어둠을 심연을 보지 마라. 니도 어둠이 되뿌린다. 괴물의 심연을 보지 마라. 그 보다가 니도 괴물이 된다. 뭐 이 양반도 이 보다가 괴물이 돼버린 거지. 악마가 돼버린 겁니다. 이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충격적인 영화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나 보죠. 인정합니다.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는 이거는 정말 끝판왕이죠. 이거는 뭐 스너프 필름이라고 말을 해도 다들 믿을 정도로 이걸 넘는 그런 잔혹한 영화는 없는 것 같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잔인한 영상물 중에 최고가 아닌가. 영화의 욕이 fuck이란 단어가 거의 뭐 수백 번 계속 말 끝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팔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 끝마다 fuck 거리는데 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가 아닌가. 기네스에 등재돼야 됩니다. 내용은 뭐 납치해가지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X같은 영화입니다. 저기 뭐 엔딩 크레딧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음악으로 치면은 브루탈 데스 메탈 뭐 그런 거지. 학살된 구토 인형들 이거는 제가 보다가 아니 내가 씨발 이거 왜 보고 있지 하다가 뭐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다양성을 인정을 존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영화나 뭐 예술 같은 거에. 이거는 진짜 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 계속 뭐 토하고 뭐 먹고 노란고물 공방 3업그레이드 한 건데 코어 씬이 엄청납니다. 그라인드 코어 같아요 한마디로. 감독 이름도 참 희한하죠. 루시퍼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뭐 가명인 것 같은데 존나 중2병인 것 같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새끼인지 진짜 왜 만든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감독이 그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제정신 아니고 헤로인 중독에 의해서 자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자살로 결정이 났죠. 그때 심정을 이 한번 모티브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끔찍한 괴작을 만들었는데 슬로터드 보밋 돌즈인가 뭐 그랬거든요. 영어 이름이 오른쪽에 시뻘건 양반 저 모습이 이해가 되는 영화입니다. 진짜 이건 영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영화죠.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랑 학살될 굴토 인형들 요 둘 중에 뭐가 더 좆같냐고 하면은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는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학살된 구토 인형들은 카메라 워크 무빙이라든지 막 이런 게 너무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소리도 막 이상해요. 막 멜츠보우라고 그 일본의 노이즈 밴드 그런 실험적인 음악 막 공사장 소음 소리 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게 개좆같은 영화인지 알 수 있죠.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 엔지니어링 레드 요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를 저는 그 전까지는 아마 맨 밑에는 이게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라던가 학살된 구토 인형들 정도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리스트에 내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흥미로웠죠. 맨 밑에 없었으면 저는 이 영상을 안 찍었을 겁니다. 다 아는 건데 뭐 이거 굳이 뭐 모르는 게 있어야 신선했어요 꽤나.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레드는 이건 러시아 영화인데 사실 저는 이게 왜 맨 밑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큐 같은 건데 존나게 잔혹하고 똑같은 화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록을 하기 위한 그런 다큐 형식의 느낌이라 가지고 약간 사형 참극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기괴한 영화긴 해요. 근데 맨 밑에 있을 만하진 않다.
제 생각에는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나 학살된 구토 인형들보다는 그 밑에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 단계 위로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엔지니어링 레드를 위로 올리고 학살된 구토 인형들과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를 맨 밑으로 내리는 거지. 오실 분은 도전을 해보십시오. 뭐 밑에 보니까 온갖 리플로 막 울부짖고 계시던데 사람들이. 요 라인은 사실 뭐 눈갱 라인부터는 영화라고 보긴 힘들죠. 이렇게 제가 다 훑어봤는데 제가 유일하게 안 본 게 여기서 인간과 돼지라는 영화인데 혹시 요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뭐 못 봤어요, 이거는. 셀레비안 필름 라인에 있으니까 뭔가 좀 돼지만도 못한 인간의 그런 추악한 모습 뭐 이 정도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얘기를 해봤는데 그 영화 많이 보시는 이동진 평론가님들 보니까 그분들은 그 영화 보는 게 일이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한국영상자료연구원인가? 거기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영화를 보는 게 일인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그거를 봐가지고 등급을 레이트를 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영화를 5편인가 6편을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도 한 몇천 편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리스트는 상당히 떠돌만할 리스트다. 왜냐하면 내공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코멘트를 달아봤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이거는 괜찮다 봐도 나쁘지 않다 하는 영화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마더라는 영화 굉장히 명작입니다. 저거는 작품성이 엄청 좋은 영화였고 골든글러브라는 영화가 뉴웨이브 독일 고어의 약간 미장센이나 이런 게 아주 뭐 최신의 그런 씬들이라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마더랑 골든글러브 정도는 볼만한 영화인 것 같고 안티크라이스트는 추천할 만합니다. 터맨시라는 영화도 전쟁의 무서움 이런 걸 알 수 있고 사형창급 저거는 뭔가 죽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봐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안 봐도 크게 살면서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메이든이랑 뭐 많이 다뤄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일이 조금 많아요. 차근차근히 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좋은 소식들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뭐 별의 별걸 다 다룰 겁니다. 책도 다루고 뭐 할 거니까 희한한 걸 다루는 유튜버구나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